속보입니다. 7월 17일에 대만에서 심해에 사는 상어가 잡혔습니다. 대만에서 잡힌 상어는 신락상어이고, 신락상어는 전 세계의 열대와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수심 무려 2000m까지의 심해에서 서식합니다. 몸 길이는 4.8m에 달합니다. 대만 어부들은 신락 상어가 포획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고 있고, 대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에는 대만에서 심해어인 류그노츠카이가 출연하였으며, 심해어 류그노츠카이 출연 후에 대만과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6 약,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진도 5 약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해어는 지진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환상의 이 심해어로 알려진 산갈치와 며칠 전 7월 17일 대만에서 포획된 심해 상어가 지진 발생 전에 목격된다는 설은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일본에서 발생한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하루 전에 일본 미에현 오와세항에서 심해 희귀 상어가 포획돼 일본 네티즌들은 지진의 새로운 전조현상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해어 발생 이후에, 출현 이후에 강원도 동해상에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일본에 폭우가 내린 후에 아타미에서 토사재해가 일어났었고, 그 후에 10월에 도쿄에서 10년 만에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폭우 이후 이 토사재해와 강한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 도호쿠 이 동북 지역의 지진 발생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7월 22일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 이 산야카 미키타 지역에서 규모 5.1, 7월 21일에는 미야기현, 동북 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0, 역시 동북 지역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7과 4.5가 두번 연속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후쿠시마현 나카도리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7월 16일에는 괌에서 규모 5.0, 북 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4.7, 그리고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7월 17일에는 뉴질랜드의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5.2, 그리고 7월 21일에는 뉴칼레도니아에서 규모 5.1, 그리고 7월 22일에는 이 바누아투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발생한 일본 이 도토리현 앞바다에 규모 3.6의 지진이 있는데, 도토리현 앞바다 지진은 지난 18년간 5번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지진은 2018년에 발생을 하였으며, 2018년은 올해 2022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더운 해라서 이 기록적인 태풍도 많이 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큰 지진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2018년 도토리 앞바다 지진 이틀 후에는 도호쿠 동북 지역에서 이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듯이 최근 계속해서 이 도호쿠 동북 지역에 이 강진이 발생 중이므로 이 도호쿠 지역에 대한 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